지극히 평범함에서 지금은 비범함을 꿈꾼다. 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최경옥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애터미 제품을 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 권사님께서 애터미 쓰세요? 제품이 참 좋죠. 열심히 물건을 쓰시면 돈도 버시는 사업이에요. 라고 가볍게 툭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5년 가까이 애터미 제품을 열심히 쓴 나는 한 번도 뭔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권사님을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고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수당이란 걸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6만 원가량 되는 돈이었지만 금방이라도 엄청난 시스템 소득자가 된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전환 후 가족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막내 동생의 응원을 기대하면서 3시간을 운전하여 인천까지 찾아갔지만 가입만 해줄 뿐 다단계는 싫다. 우리를 연류시키지 마라. 올케와 동생의 단호한 말과 그 거부의 태도,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집에 돌아와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엉엉 울기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절대 도와주지 않아야 그만둘 것 같아 말도 섞지 않고 귀까지 닫던 남편이 어찌다 밉던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뭐가 그리도 나쁘길래 이토록 핍박이 많은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오기가 생기고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제품은 열심히 쓰면서 소득은 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회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 애터미 제품을 소개하는 배너를 제가 직접 제작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각 층마다 그 배너를 옮기며 애터미 제품 샘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누어 주다 보니 어느 날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벅찬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되어갈 무렵 저의 스폰서님께서는 저에게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 도전을 제의하셨고 저는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외치고 집으로 왔지만 내가 과연 그 매출 달성을 위한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스폰서님을 찾아가 도저히 못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니 우리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함께하는 사업이다. 애터미마트를 오픈했으니 이용해달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든 팔아주지 않겠느냐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하는지 정말 진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뭔지 어떤 사업인지 제가 직접 10분가량 녹음 제작하여 파일을 만들어서 제품만 사고 애터미에 대해선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문자로 그 파일을 전송해 주거나 USB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애터미에 관심을 가진 저희 파트너 사장님께서 오늘 감사하게도 이 세미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와줄 거라 믿었던 지인의 거절, 사람들의 무시, 외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폰서님께서는 늘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고 저와 함께 거리에 나가 직접 그 많은 소비자분들을 함께 만나 주셨고 그래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세일즈 마스터 승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전하는 동안 1만 포인트가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도 깨달았고 도전해서 전진해 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면서 이토록 열정과 설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이 과연 또 있었나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며 더 많은 애용자를 만들고 파트너들을 만들어 그 파트너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듯 누비며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멋진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 서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저에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